자, 오늘은 에스라서 이제 2장입니다. 근데 2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웬 이름 모를 명단이 그렇게 쭉 설명되어 있어요. 당장 그냥 덮어버리고 싶죠. 또 거기다가 숫자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도대체 오늘 내 고단한 삶과 무슨 영적인 의미가 맞닿아 있을까? 뭐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놨나 싶어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분명 처음에 읽었을 독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글을 썼을 때 누구에게 썼겠고 그 글을 읽었을 독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처음 받아 읽었던 그 독자들의 심정에서 이 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그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포로들에게 전부 돌아가 뭘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죠? 네.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져요. 지금 세계는 새로운 질서로 재편이 되는 이 격동의 역사인데 일개 소수민족에 불과한 그 히브리 포로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방왕 고레스에게 감동을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칙령을 내려서 전부 포로의 신세였던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엄청난 민족의 대변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오늘은 사실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는 보통 요즘 흔히 쓰는 표현대로 회복이라는 단어로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에스라서 2장을 연구하다가 너무너무 놀랬던 것은 이것이 정말 수천 년 전 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삶에 너무도 적실한 원리가 담아져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 맥락에서 한번 이 본문을 좀 마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돌아오는 명단을 좀 보십시다. 2장 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제부터 그 명단들인데 2절을 보시면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는 명수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쭉 그리고 명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2절에 소개된 인물들은 사실 리더십 그룹이에요. 지도자들 명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좀 낯익은 이름들이 몇 눈에 띄죠? 우선 느헤미야, 또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많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느헤미야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드게가 아니에요. 동명 이인인데 그 역할했던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맨 앞에 두 명의 이름이에요. 뭐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포로 귀환을
실질적으로 앞에 서서 쌍두마차로 리더했던 지도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런데 포로 귀환이 그냥 한 번에 될 수도 없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약 80년에서 90년간에 걸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오랜 세월을 걸쳐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명단은 첫 번째 1차 명단입니다. 자, 1차 명단의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 두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왜 중요하냐? 우선 간략하게 오늘 다룰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소개를 하자면 스룹바벨은 왕가의 후손입니다. 유다 다윗 집안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왕으로는 그가 역할을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 그것도 1차 귀환의 지도자로 수고를 맡게 됩니다. 이게 스룹바벨이에요. 다윗의 집안이에요. 예수아는 누구냐? 놀랍게도 아론의 22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가 된 거죠? 왕가의 후손과 제사장의 후손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다윗의 언약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배반하고 70년이라는 역사의 뜨거운 풀무 속에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중단이 됐었다,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그 혹독한 불목과 배반과 뜨거운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일관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어떡하리라? 경고하게 하리라. 나라를 경고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여기 집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역사와 남유다 역사 속에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그 한복판에 모든 예배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던 구토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주목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죠? 왜 포로로 붙들려 갔는가? 왜 붙들려 갔어요? 그들은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목숨처럼 붙들고 있었는데 처절하게 형태만 붙들고 있었어요. 소위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없었어요. 예배 드린다라는 제물과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돌아가 사는 삶의 모습은 엉망이었어. 음란하고 우상 숭배에 타
탐욕에. 그런데 예배 형태는 목숨만큼 중요하게 붙들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대체 심리를 갖는 거죠. 나 예배 드렸다. 그걸로 손 털고 삶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예배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괴리가 생기면서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경고했어요.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열강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은 무뎌져서 그것이 이렇게 덤덤하게 들렸습니다. 아, 또 잔소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것들 세워가지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견디다 참다 못해서 아수르라는 열강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리시고 바벨론이라는 열강을 일으켜서 세계 질서를 다시 한번 뒤집어 엎고 유다를 망가뜨리시고 이것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신학적 사색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참된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와 뭘 건축하라 그랬죠?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곳인데 단순히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이어서는 안 되고 신령과 진리로 참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이어야 해요. 그래야 그동안 70년의 뜨거운 혹독했던 역사가 이유가 있었고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원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이 회복기를 맞이하고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났던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적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프로그램이 다시 재개된다. 예배도 대면 예배로 다시 재개된다. 선교도 다시 시작한다. 로만의 의미를 갖는다면 아무 달라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2년 3년 가까이 혹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을 겪어냈습니까? 과연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던 지난 시간이 의미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시 모든 것들이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무엇도 회복이 돼야 맞을까요? 다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고 다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중단되었던 프로그램들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시 한번 성경적 본질로 돌아올 수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와서 회복해야 되는 진정한 목적지예요. 형식적인 예배, 예전과 똑같은 그런 예배가 복원이 된다고 복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쭉 이제 명단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볼까요? 3절부터 3절부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족과 이름들입니다. 바로스 자손이 21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저거 다 읽으려나 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까지. 저도 센스가 있어요. 읽기도 힘들지만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가요. 자, 쭉 해서 몇 절까지 명단이 나와 있는가 하면 35절까지 쭉 명단이 나와 있죠. 이게 전부 그 집안과 명수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36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는 종교 지도자의 예배를 집전하고 섬기는 명단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다 자손이 973명이요 또 40절에 레위 사람은, 또 41절에 노래하는 자들은, 이 노래하는 자들은 성가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찬양했던 성가대. 또 43절 느디님 사람들은, 자 잠깐 앞을 보실까요? 여기 느디님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 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집안을 얘기해요. 그걸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부족 이름도 아니고 어떤 지방 지역 이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자, 그리고 쭉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보면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몇 명입니까? 42,360명이에요. 이제 앞을 보세요. 어떤 그 초점이 여기서 발견이 되냐 하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지금 뭐하러 고향 땅에 돌아가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러 고향 땅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명단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성전을 재건하려면 필수적으로 누가 있어야 돼요? 성전 재건의 건축 기술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별 소소한 명단까지 다 써놓고는 뜻밖에도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장인들의 이름이나 기술자들의 건축가들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름이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낼 때 진짜 무슨 회복을 원했던 거죠? 예배의 진정한 회복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것처럼 단순히 건물 지어라 여기에 진짜 궁극적인 목적을 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이 필요하죠. 예배를 드리려면. 근데 그 건물이 무엇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까? 참된 예배를 위한 공간이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건축 기술자들이나 장인들의 명단은 일절 소개되어 있질 않아요. 또 하나 여기에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우리가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이런 명단들, 숫자들이 과연 그 글을 처음 읽었을 독자들에게 어떤 느낌을 줬을까?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느낌을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글을 썼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 복음이 들어갈 때 이 집이 큰 헌신과 수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복음의 결실이었다 그 말이에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들이 복음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이제 바울의 일행과 성도들을 섬기기로 헌신을 했다고 말이에요. 스데바나의 집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다음 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네, 이들은 교회가 늘 재정이 필요하니까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한 부분을 채웠다 그 말이죠.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떡하라? 알아주라.
이 에피그노스코, 이 에피그노스코라는 말, 기노스코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인정하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그렇게 안 배웠는데 사람의 수고는 우리가 드러내지 말고 일절 떠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혼선입니다.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수고도 어떡하라 그랬어요? 알아주라, 알아주라. 그 말은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삼회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앞장섰던 사람들이 수고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어요. 아,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으면 돼. 우리가 알아줄 거 아니야. 사람 교회에서 높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모습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기초를 놓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1차 포로 기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 안전하게 편안히 생활하던 그 문명의 나라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죽을 고생이 앞에 두고 있는 걸 모를 리 없잖아요, 사람들인데. 그런데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헌신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든지 오늘날에 열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가 올해로 우리 삼일교회 부임한 지가 딱 지금 만 이제 7월이면 10년이 돼요. 만 10년. 저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신이 없이 지나온 것 같아요. 근데 놀란 것은 우리 교회 리더십들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의논들을 그동안 해왔을 거 아니에요. 참 놀란 것은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단 한 번도 청년들이 무엇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토를 놓거나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면 또 해야 될 일이면 액수와 상관없이 그게 실패할 확률이 혹 있더라도 위험한 일 아니고는 모든 리더십들이 다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선배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삼일교회가 가능해졌구나. 그런 분들, 그런 분들 기억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 영광 받으면 되는 거야. 그게 맞는 태도예요? 얼마 전에 우리 총신대 총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학교 그 입구 현관에다가 도너워를 그 하겠다고. 그러니까 학교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그 길이는 제막식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보고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못 갑니다. 좀 절반은 핑계고 절반은 또 못 갈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 삼일교회 이름이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귀한 헌금을 한 그 재정이 학교를 위기에서 살리는데 마중물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이런 걸 왜 하나, 총장님. 근데 가만히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 이유가 있다.
이런 성도들의 뭐 우리 교회뿐만이 거기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학교를 위해서 십시일반 정말 쌈짓돈이라도 드렸던 모든 분들의 그 헌신이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물질을 흘려보낸 그 기억만의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로 쏟아져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예물들이 이렇게 후학들을 길러내고 신실한 종들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고 있구나. 계속해서 학교를 섬겨야 되고 기도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글을 처음에 읽었을 독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성경 말씀인데 여기 우리 집안 얘기가 나오네. 에? 이야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럴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쭈? 별게 다 나오네? 이랬을까요? 후손들이? 야, 우리도 선조들처럼 이런 헌신을 해야 돼. 우리도 이렇게 적당히 인생을 향유해서는 안 돼. 이 선배들의 귀한 족적을 우리도 따라가야 돼.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들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새로운 뜨거움이 일어났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3일의 젊은이들이 그런 감각으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상한 집단이 하나 눈에 띕니다. 59절을 보시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이 밝힐 수 없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족보를 잃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민등록 자체가 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돌아다니다가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 그룹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세요. 62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백성들도 그런 백성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족보를 잘 관리 못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 제사장 집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그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겨울 선교였는데 희한한 일본 사람을 한 사람 봤어요. 연세가 좀 지긋이 든 분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좀 하세요. 거기 한국에 살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일본 사람인데 오리지널 일본 사람인데 한국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래요. 그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거래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쩌다가 한국 군대를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일제 때 부모들이 한국에 살았겠죠. 자기는 거기서 생활을 한국에서 자라고 생활을 했는데 전쟁이 나면서 부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거리에 고아가 된 겁니다. 그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여러분들처럼 한국말 똑같이 한국 사람처럼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일본말이 서툴렀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무작위로 남자들을 징집해 가던 때인데 거기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 인마. 이 자식이 군대 안 가려고. 아니라고. 예? 근데 뭐 부모하고 연락이 돼야죠. 부모. 그 졸체 군대를 끌려간 거예요. 한국 군대를. 이 양반이. 그래서 한국 군대 갔다가 자기는 제대를 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살아요. 그 우리 선교지에 갔는데 그분이 거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잘 계시더라고요. 그분 참 보고 싶어요. 예. 그 말씀도 아주 재밌게 하세요. 그러니까 별 희한한 경우가 다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학자는 아, 이게 이제 신앙이 없으니까, 예? 누가 해방이 될 줄 알았나? 밀정의 그 이정재가 했던 대사처럼, 예? 그냥, 아유, 어차피 뭐 여기서 다 삶을 끝낼 텐데, 그리고 그거를 신앙이 좋지를 못해서 보관을 잘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단서가 너무 약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뭐 피난민 생활에 노예로 생활하면서 그게 아마 보관이 잘 못 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주민등록증도 없고 호족도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제사장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렸는가 하면 성경을 잘 보세요. 63절 다 같이 시작.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어떤 조치를 내렸는가 하면 원래 여기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대제사장이 이제 포로로 막 돌아오는 중이니까 임명돼서 일어나기 전에는 너희들은 성소에서 나온 예물을 먹지 마라. 그게 이제 위법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아론의 혈통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판결을 하기까지는 너희들은 지성물을 먹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불확실한 사람들, 애매한 사람들, 모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경의를 감춰놨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뭐로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본문을 좀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결국 인간이 매년 드리는 제사도 다음에 또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다음에 또 드려야 돼요. 또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이루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모함과 불확실한 인간의 제도를 뚫고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분한 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결국 누구를 모형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배의 주제는 그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예요. 첫째, 불쌍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예요. 지난주에 그 연세의료원에 그 의사분들, 직원분들 이제 대면이 가능해진 이후에 처음으로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거기에 한 2, 3년 전에 저를 수술해 주었던 의사 선생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저의 육신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저는 이제 또 영적으로 섬기는 자로서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게 참 감정이 묘하더라고요.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네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또 서로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 존재다.
여러분,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개발이 되고 나아지고 성장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면 이제 철이 들겠지. 똥꼬집만 들어요. 무슨 철이 들어요? 내가 몇 년 전에 제 방에 그 신학교 교수하시는 선배님이 좀 우리 뭐 일로 찾아오셨어요. 송 목사님, 내 하나 물어봅시다. 뭐요? 아, 성화라는 게 진짜 있는 거야? 그래요? 뜬금없이 대학교 교수님이, 교수님이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아, 사람 안 바뀌어. 성화가 뭐야? 글쎄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분명히 나요. 성화라는 것은 사람이 개발이 되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성화라는 것은 갈수록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고 좌절을 경험하면서 갈수록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그나마 성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공사 중에 있어요. 누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날이 준공식입니다. 공사 끝나는 날이에요. 저 길거리 가다가 공사 중인 건물들 한번 보라고요. 그건 뭐 볼만한 건물이 어디 있어요? 다 뭐 이렇게 빔 선칠 때 있고 뭐 타일은 붙이다 말고 거의 흉물에 가깝죠. 근데 어찌 됐든 준공식 날 가보면 멋지게 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피차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타자에게, 옆 사람에게 자기 기준으로 들이대서 왜 이건 이런 식으로 하냐, 저건 저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말 듣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요. 예? 공동체라는 게 그래요. 나를 보고 좌절하고 타인을 보고 희망을 갖는 게 공동체예요. 예? 그 희망이 무슨 희망인지 아시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희망이 아니고, 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예. 그걸 연습하라고 결혼을 하라 그러고 부부로 묶어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 가지 결론을 한번 모아봅시다. 첫 번째, 시작. 앞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귀히 기억하신다. 자,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선봉의 소식이 바랍니다. 우리 그 교회에 계셨던 김정일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은 메일을 보내도 뭐 프사에도 항상 선봉. 자기 근무했던, 그분이 이제 하사관 출신인데 근무했던 부대 구호랍니다. 항상 뭐든지 선봉. 자, 선교 시작할 때도 왜 이렇게 반응이, 예? 메가리가 없어요? 예? 자, 제자훈련 모집합니다. 옳지, 선봉. 예? 제주 선교 갑니다. 자,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이 첫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뉘앙스 TV에 많이 나옵니다. 예.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선봉에 서시는 게 특권입니다. 복입니다. 두 번째, 시작. 언약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다. 건물 지어놓는 게 진정한 회복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망가졌던 그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포로 귀환은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 온전한 대제사장을 기다려야 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서로를 어떻게 해? 연약이 여기고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아름답게 연습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